안녕하세요, 오토모티브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2026년형 현무-6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현무-6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최신형 탄도미사일로 기존 현무 시리즈의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. 이 미사일은 고정밀 타격 능력과 장거리 사거리를 갖추고 있어 전략적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. 현무-6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며 이는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최대 사거리는 약 800km라며 이는 국내외 전략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. 또한 현무-6는 기존 모델과 달리 유도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 항법 기술을 적용하여 미사일이 목표물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회피 기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미사일의 탄두는 다양한 형태로 장착이 가능하며 일반 고폭탄두 외에도 정밀 유도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특정 목표물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. 이는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면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. 또한 현무-6는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. 현무-6는 단순히 무기 시스템이 아닌 대한민국의 전략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됩니다. 특히 주변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. 최신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과 연계하면 실시간으로 발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목표 데이터를 미사일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. 가격 측면에서 현무-6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만큼 고가로 평가됩니다. 2026년 기준으로 한 기당 가격은 약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연구개발비와 첨단 유도 기술, 추진 시스템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. 국가별 도입, 규모와 조건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첨단 탄도, 미사일의 범주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. 현무-6의 또 다른 특징은 운용 효율성입니다. 이동식 발사대와 자동 발사, 시스템 덕분에 최소 인력으로도 발사가 가능하며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. 이로 인해 군사 작전의 유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이동과 재배치가 가능합니다. 결론적으로 현무-6는 대한민국의 최신 방위 기술을 집약한 미사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, 첨단 유도 기술, 높은 운용 효율성을 갖춘 무기 시스템입니다. 가격은 고가지만 전략적 가치와 운용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앞으로 현무-6는 국내외 전략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오늘은 2026 현무-6 미사일과 가격, 기술적 특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.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최신 무기 시스템과 방위 기술에 대한 심층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